안녕하세요, 준혜입니다. 준혜입니다. 저희가 좀 영상이 늦었는데, 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, 뭐라고 해야 되지? 스웨덴이 너무 어둡고, 어두워서 그랬나봐. 그렇지.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정신적으로 피곤했어요. 약간 저희 둘다이 찍을 기분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좀 영상이 많이 늦어졌고, 댓글에 많은 분들이 우리 둘이 헤어진 게 아닌가. 그렇게 말했어? 진짜? 그렇게, 그건 아닌데. 그렇게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, 그건 아니었어요. 네. 지금은 좀 괜찮아져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, 여기서 어학반 다니니까, 대학교 다니니까, 좀 다른 것들이 많거든요. 근데 저도 어학당 다녔는데. 멜리는 미국에서. 한국에서 어학당 다니고, 여기서 대학교 다니고, 나는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고, 여기서 어학당 다니고. 반대 반대. 너무 급하게 주제를 정했어요. 그런 거 말하면 안될 텐데. 멜리 여기 대학교 다니잖아요. 여기서는 학교 언제 시작하죠? 여기는 그 가을이야. 가을에 시작해. 한국에는 보통 초중고 때좀 전부 다 이제 봄에 시작하거든. 3월에. 근데 여기는 이제 8월 말, 8월? 네. 9월 초 이때 시작해서 6월 이제 방학 전까지. 맞아요. 그리고 겨울 방학은 되게 좀 짧아요. 한 달? 크리스마스 때 그때 좀 쉬는 거지. 네네네. 한달 정도. 이제 학기가 이렇게 여름에 끝나니까 걸쳐 있는 느낌이야. 내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2011년에 학교를 가면 2012년 되면 끝난단 말이야. 근데 여기는 2011년 중간에 시작하는 느낌이야. 내가 보기에 가을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 초까지 중간까지 하니까 조금 이제 연도 계산하는 게 느낌이 완전 많이 달라. 그 여름에 약간 킹 방학이잖아. 그 전에 졸업하는 게 졸업이니까. 뭐 그거 이해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느낌이 좋지. 약간 졸업하고 방학이 그리고 길고. 겨울이 너무 어둡고, 뭐 보통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름을 엄청 아껴놓고 겨울에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. 약간 나는 그렇게 생각해봤어.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, 한국이랑 좀 다른 거는 학비가 무료죠. 네, 우리 책은 혼자 사야 되는데 대학생이면. 근데 무료. 대학교 이제 뭐 다니면 돈을 줘요, 한 달에. 네. 와, 한 달에 40만 원에서 60만 원? 이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. 그냥 주는 거예요. 갚아야 되는 의무 없이 그냥 주는 거고. 그리고 학생들은 보통 대출을 많이 해요. 왜냐면 그냥 주는 돈 40만 원, 뭐 60만 원 정도로는 책 사고 뭐밥 먹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, 그걸로 만약에 이제 타지에 살면은 렌트를 할수 없고, 부모님이랑 같이 안살 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되니까 대출을 많이 받는데, 근데 그거는 뭐라 그러지? 레이트가 좀 낮아서 좀할수 있는 정도야. 그거는 이자가 많이 낮으니까 올해는 이자 0%야. 그치, 지금. 지금 학생 대출은 이자 0%예요.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게, 아, 내가 학생 때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걸. 그때 그냥 받아서 쓰고 일하면 갚으면 되는데, 그리고 그 대출을 해서 뭐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, 스웨덴에 없는 과목을 배우는 애들은 이제 다른 나라 학교에 가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걸 활용해서 많이 공부를 해요. 지금 0%, 내년에 0.5%로 올린다고 하는데, 뭐 여튼 1%대 미만이에요. 지금 근뭐 10년 이 정도 동안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직업이 없으면 안 갚아요. 약간 그거 이해해 줘. 그래서 직업이 생기면 그 이제 담당자랑 연결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갚겠다,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보통 많이 갚아요. 그래서 학생들이 대출 진짜 많이 해요. 그게 좀 한국, 나는 대출을 안 했었거든, 학교에, 한국에서.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. 보통 한국에서는 4년, 대학교 다니면 4년.
4년? 어. 여기는 4년 같은 거 없는 것 같아. 4년도 없어. 아, 4년은 없어. 어. 4년 아니면 5년이. 맞죠. 어. 좀 일반적인 과목은 3년 정도. 그리고 배출을. 5년은 뭐야? 5년은 그 마스터랑 좀 비슷한데 시빌이라고 하거든. 시빌. 근데 마스터랑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달라. 약간 좀 더 어려운 과목. 근데 한 번에 배워야 돼. 마스터는 배출을 먼저 하고 또 더 공부하는 건데. 근데 이거는 한 번에 5년 다 하는 거야. 좀 합쳐져 있는 느낌이구나. 조금? 근데 그 배우는 것도 조금 다르긴 하고. 그래서 조금 어려운. 어려워요. 한국도 공대는 내가 5년 다니는 거 있는 걸로 아는데 보통 한국은 4년인데 여기는 3년. 좀 짧아. 여기는 성적 시스템이 좀 특이해요. 배팅. 왜요? 왜냐면 뭐 이 코스가 있으면 시험을 이렇게 치잖아. 실패를 하면 한 번 기회를 더 줘요. 네. 근데 그거는 그 뭐라고지? 코스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한 몇 번 그렇게 해줘요. 한 번만 그렇게 다시 해준 거 아니고 몇 번. 한 번, 두 번 이렇게 시험을 다시 치게 해줘요. 그래서 똑같은 과목을 다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면 그 과목이 끝났을 때 뭐 오늘이 기말고사다, 기말고사 끝났어. 그러면 그 시험에 실패하는 애들이 있으면 뭐 한 2주나 3주 뭐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뒤에 시험을 한 번 더 치게 해줘요. 아니면 한 1년 후에도 진짜로 그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 있는데 거기 수학 코스가 있거든요. 수학. 근데 그거 실패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. 근데 그거 실패하고 한 2년 동안 안 하고 그거 다시 쳐요. 시험을. 그게 난 너무 좀 특이하더라고. 한국의 마지막 시험에서 만약에 실패하면 그거 다시 들어야 되거든. 근데 수혜는도 아예 페일하면은 다시 듣는 거잖아. 근데 페일하기 전에 시험을 한 번 더 칠 수 있는 거잖아. 그래서 그거는 좀 좋은 거 같아. 왜냐면 한 번만 했을 때 가끔 실수할 수도 있거든. 너무 뭐 긴장하거나. 근데 뭐 두 번, 세 번 해서 이제 계속 실패하는 건 약간 좀 덜 배워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. 근데 한 번은 좀 기회 더 주니까. 그거는 좀 좋은 거 같아. 세 번, 네 번 더 주는 거 같은데요, 제가 그게. 여튼 기회를 더 줘요. 얘들은 뭐 등수 잘 받는 그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. 이 등수대 한국에서는 등수대로 장학금 준단 말이야. 잘하면은 1등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학교 다니는 게 공짜야. 아니면 돈을 받거나. 그러니까 엄청 좀 치열해. 스웨덴은 그렇게 치열한지는 난 모르겠어. 나는 어학당이니까. 근데 여튼 시험의 기회는 더 줘요. 그게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좋죠. 저한테 좋아하니까. 제가 한번 실패했거든. 비밀 아니야? 비밀이야. 수학이 어려워. 비밀이라고. 알았어. 비밀 아니야. 이제 비밀이 아닌 게 됐네. 비밀 아니야. 수학이 실패한 걸 말해서. 나는 사실 말하고 싶었거든. 아니 제가 너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내가 말 안 했는데. 아니 제가 별로 신기하지 않아 그거. 왜냐면 저는 원래 수학 잘 못하는 편인데 그 컴퓨터학은 좀 잘하는 편인데 수학은 못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잘 실패해 수학은. 넬리가 지금 수학에 시험 쳤는데 지금 실패했어요. 그래서 저희 바빠요 지금. 공부할 게 너무 많아. 파이팅! 파이팅! 교수! 교수. 교수. 한국에서 내가 교수 이러면 나 욕먹어. 그래? 교수님이라고 해야 돼. 스웨덴은 조금 달라. 교수랑 학생과의 관계가 엄청 달라요, 한국이랑. 진짜 달라요. 이건 나 충격 먹었어, 좀. 약간 이름. 예. 그 전공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잖아. 그게 교수지, 프로페서지. 네. 근데 교수한테 이름 불러요. 교수도 나한테 이름 부르고. 네. 나도 교수한테 이름 부르고. 네. 왜냐면 우리는 같이 일하는 거지. 같이 뭐 배워 나가는 거니까.
근데 아니, 그런 거보다 이거는 내가 설명을 못 하겠어. 나는 이 사실만 봤으니까. 아니, 전혀 이상하지 않죠, 랠리가 느끼기에는. 아니요. 나 한국에서는 교수님이라고 하고 좀 많이 어려워. 좀 너무 좀 높은 존재야. 학생들한테. 오케이. 우리는 그냥 이런 거잖아. 나 그래서 너무 충격 먹었어. 뭐 아니 스웨덴 자체가 높임말이 없지만 교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거든. 프로페서 그렇게도 안 불러요. 있는데. 그렇게도 안 부르고 그냥 뭐 마틴이면 마틴 이렇게 부르고. 보통 그렇게 해요. 그리고 교수도 그걸 원해요.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죠. 아니 우리 교수는 그걸 원했어. 그 스웨덴 사람이면 그거 원하는데 교수가 다른. 그러니까. 내가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그때 이 다른 친 어디 다른 친구들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독일에서 오네. 한 명은 스웨덴 애였고 한 명은 프랑스 애였거든. 그리고 다른 나라 두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독일이랑 프랑스만 이야기했는데 걔들 절대 그렇게 안 돼. 독일에서 자기가 교수님 이름 부르면 완전 큰일 난데. 자기 걔도 놀라더라니까.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.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스웨덴에 그 높임말이 없어서. 아니 독일 독일 모르겠네. 독일 나도 모르겠어. 근데 뭐 교수님이 다른 나라에서 왔으면 그 높임말 못해 할 수도 있는데 스웨덴 사람이면 그거 상관없어. 불이익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진짜 그냥 이름 부르라고 해요. 나도 놀랬다니까 처음에.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. 프랑스도 그랬던 것 같고. 스웨덴에서는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좀 개념이 달라요. 한국이랑 조금 많이 달라요. 약간 같은 레벨이에요. 완전 같은 레벨이에요. 약간 그냥 도움을 주는 사람. 학습에 도움을 주는 사람.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. 왜냐면 롤모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좀 엄청 최대로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뭐 좀 리스펙트가 있겠지. 근데 여튼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그게 없어요. 난 좀 놀랬어. 근데 그래서 좀 좋은 점도 있긴 있어. 질문하기가 편해. 수업을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왜 그래? 이게 바로 나와 내가 스스로. 아예 내가 알던 문법이랑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해서 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. 봐도 이건 좀 내가 전투적인 것 같아. 봐도 너무 너무 놀랬을 때 내가 한번 그런 적 있어. 내 입장에선 좋아. 왜냐면 그 물어보는 긴장이 없어서. 아예 없고 그냥 뭐 근데 뭐 교수님이 입장은 내가 안 돼봐서 모르겠네. 아니 저도 몇 달만 다녀봐서 아예 모르겠지. 전 모르겠는데 일단 이때까지 느껴본 거는 약간 그냥 똑같은 레벨인 것 같아. 물론 원래 학부생들은 교수님이랑 원래 만날 그게 많이 없어. 레벨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마스터나 닥터 가면 교수 바로 밑에서 일하잖아. 근데 스웨덴에서는 그것도 약간 그렇게 해요. 그리고 학생이 이제 자기 전공이랑 만약에 교수님이랑 안 맞으면 자기가 선택해서 바꿀 수 있더라고. 쉽게. 그러니까 막 엄청 좀 관계가 많이 달라. 그게 난 너무 신기했어.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나는 이게 너무 좋아. 나 좀 많이 힘들었거든. 학교 다닐 때. 학교 다녔을 때 약간 너무 어려웠었거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거는 좀 나이 차이가 좀 있지. 아 학생들이? 그쵸. 보통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바로 가죠. 거의 가는데 스웨덴도 보통 그렇지. 보통 그렇는데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다시 공부하고 싶으면은 그거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학생들이 나이가 좀 천차만별이고 일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놀다 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엄청 다양한 것 같아. 이게 일하다가 올 수 있는 거는 내가 만약에 회사의 정직원이면
회사에 그걸 낼 수 있어요. 멈추는 건 휴가나 아니고 뭐라고 돼. 그리고 그게 뭐 6개월, 1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교육 기간 동안 할 수 있는데 그걸 해놓으면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을 임시적으로 뽑고 뭐 그리고 내가 돌아가면 나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그 똑같은 직책이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자기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하고 그냥 학교 가서 배우는 것 같아요. 일단 배워보고 어? 이거 아닌데? 그럼 다시 돌아가고 아닌데 그럼 다시 돌아가고 어? 맞는데? 그럼 계속 하고 뭐 공부하는 권리가 있어요. 모든 직업에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말로? 일시정지라고 하니까 너무 웃긴데? 샨스틸리에디 그냥 학교에 많이 가요. 그리고 자기 직장이 있던 사람들은 자기 월급의 80%까지 론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론은 0%니까 다시 갚기는 갚아야 되지만 이자가 없으니까 뭐 뜻이 있으면 많이 해요. 뭐 자기 직업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우리 반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그 29살이고 그 다음은 27살, 그 다음은 나 26살 넬리도 늦게 갔어. 근데 제일 그 어린 사람들이 18살 정도. 다 친구잖아. 그쵸. 넬리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랑 학교 다니니까 어때요? 제가 나이 많은 사람 아닌가요? 지금? 아 근데 한 30살 넘은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. 그냥 다 친구예요. 인사를 해볼까? 오늘도 우리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